지난번 영상에서는 요소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소수는 요소와 정제된 물을 이용해 만들죠. 제 영상의 요소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셔서 이번 영상에서는 요소의 역사와 용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소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요소는 네덜란드의 생의학자 헤르만 브루하버에 의해 1727년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보게 되는 액체를 사용하였습니다. 옅은 노란색인 액체, 바로 오줌입니다. 오줌에 열을 가해 수분을 날려보내고 마치 바닷물에서 소금을 얻어내는 것처럼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후 100여 년이 지난 1828년 독일의 화학자 프리드리히 벨러, 그는 시아노 암모늄을 합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아노 암모늄을 가열하였더니 다른 물질이 된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이 바로 요소입니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죠. 이렇게 벨러가 합성하게 된 요소는 간단하지만 그 시대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실험실에서 무기물을 사용해서 사람이나 동물이 가지고 있는 유기물을 합성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벨러의 요소 합성 성공으로 인해 많은 과학자들이 유기물을 합성하려 하였고 유기화학이 발전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죠. 이제 요소의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는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는데 농업 분야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비료로 사용하지요. 접착제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되며 의료용 크림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합판을 만드는 수지의 원료로도 사용되죠.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슈인 요소수로도 사용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근처에 존재하는 물질 요소, 요소의 발견과 역사 그리고 용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